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속에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전문가 두 분과 핑퐁핑퐁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아 내가 관심 있는 종목, 가지고 싶었던 종목이다 아니면 목표가, 매수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두 분. 네. 수요일에 5월 달에 공교롭게 휴일이 많다 보니까 아, 다음 주에도 못 뵈니까요. 네. 이번 주에 저희가 확실하게 10종목을 다 소개하면서 좀 꿀잼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바로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유창희 대표의 픽 5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C, 강원랜드, 포스코 인터내셔널, CJ, GS건설 이 5가지를 골라오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의 픽 5가지는 뭘까요? 대한항공, 대호 AL, 현대백화점, 두산 인프라코어, 바이오리더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심 있는 종목, 내가 사고 싶다 아니면은 궁금하다 하시는 종목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두 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종목,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SKC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성장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성장주 이렇게 조정이 나올수록 성장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네. 좀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SKC 같은 경우 국내 이제 5공장 가동이 좀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되죠. 한 여름 정도 혹은 여름 지나고 나서 그러면 상당히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말레이시아 공장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IT 소재 이런 쪽도 선방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SKC는 동박 사업인데 그 2차 전지가 완성 업체들은 뭐 그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사업부를 내재화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지만 네. 소재 이런 쪽은 같이 갈 수밖에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재화를 하든 안 하든 결국엔 소재까지 내재화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SKC는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4만 원대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초 정도 남겨두고 SKC를 다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첫 번째 종목 SKC 시청자분들 한번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이요? 네. 뭐 운임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완전히 외워버릴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해상 운임 뭐 급등 소식은 잘 알고 계셔가지고 1분기까지 HMM 수익 많이 났고 상승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어달리기 전 바톤을 좀 이어받게 된다라면 해상 운임에서 이제 항공 화물 운임 쪽으로 이제 바톤 이어받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에도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HMM에서 뭐 대한항공 쪽으로 넘어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항공 화물 운임 어차피 기준이 되는 게 홍콩에서 북미 노선 쪽에 운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수혜를 좀 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해외 쪽으로 장거리 노선이 특화가 되어 있는 대한항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제 여행을 재개하게 되고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가입 27개국의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일단 여행객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을 보게 되면은 해외 장거리 노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 이꼬르 해외 장거리 노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백신 그리고 항공 화물 운임 이 얘기 나오게 되면은 대한항공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10초를 남겨두고
그 설명을 맞춰주셨는데 저희가 이 째깍째깍 여러분들의 심장을 쪼이기 위해서 초식의 소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셨나요, 두 분 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각각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KTNG의 실적이 나와서 잠깐만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일단 KTNG가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연결 기준으로 3,17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3,500억 원 정도는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1% 증가하기는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약간 못 미쳤네요. 시장의 기대치 한 10% 못 미치게 3,176억 원, 시장에서는 한 3,500억 원대를 예상했는데 KTNG의 1분기 영업이익이 3,176억 원 기록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NG의 실적 발표가 됐고, 자, 지금 좀 전에 중국과 홍콩 시장도 개장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아시아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볼까요?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네요. 소폭 상승하면서 0.2% 정도 상승 출발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약세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0.6% 하락세,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0.6%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또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요? 뭐 홍남기 부총리가 잘하면 뭐 그 5인 그 규제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자체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은 계속 체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워낙 방역을 잘하니까. 네. 그리고 해외여행은 여전히 못 간다는 분들, 그럼 국내 여행으로 좀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강원도 여행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카지노를 가는 건 아니지만 카지노 관련해서도 약간 이제 영업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입장객을 제한해서 받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어가 조건이 좀 변경됐어 작년에 좀 변경됐던 부분들이 좀 영업이익을 조금 규모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기대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국인 독점도 2040년까지 일단 연장되었다는 걸 본다라면 강원랜드가 거리두기 완화 혹은 뭐 여행 수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이게 뭐 카지노 업종이라서 조금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좋지 못한 업종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뭐 기업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최근에 좀 상승 추세가 좀 완만하게 더 이어갈 가능성 열어놓고 조정 시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원랜드도 역시 10초 남겨두고 설명을 마무리해 주셨고요. 자, 빠르게 또 다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저도 그럼 순서를 잠깐 바꿔서 강원랜드 얘기했으니까 저는 현대백화점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대오엘은 다음으로 할게요. 아, 그럴까요? 다음으로 할게요. 네, 현대백화점.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카지노 얘기하셨으면은 저는 이제 나들이, 실내 나들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현대백화점 그 더현대 서울이 상당히 핫한 플레이스로 좀 부각이 되고 그쵸. 있는데, 일단 지금도 사람이 많아요, 가면. 먹거리 코너 가게 되면 줄 서가지고 이게 언제나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게 풀리게 되면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날씨도 또 더워지게 되니까 또 시원한 곳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더현대 서울의 인기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도 많은데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 그 백화점 부분이 상당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 더현대 서울 효과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 더현대 서울이 이제 연간 매출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1분기 때 매출이 6,500억이거든요. 그러면 4분기 중에서 4개 분기에서 한 분기를 더현대 서울이 담당을 한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5인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소비 유통 쪽으로 또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저는 더현대 서울이 있는 현대백화점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으로 급하게 종목을 변경하셔가지고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상사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의 어떤 우려감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먼저 관련된 기업이 올라왔고, 상사주들은 이런 것을 약간 트레이딩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후발주자 네. 성격으로 좀 덜 오른 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제 상사주들이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부분들, 그 위축됐던 무역시장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 시대에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시황이 계속, 저는 호황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해 좋은 수익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약간 신사업, 신미래 사업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사업 부분이라든지 수소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소요 사태 때문에 조금 이제 억눌렸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려고 했지만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금방 해소가 된다. 기본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전 충분히 상사주 중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10초 정도 남겨두시고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역시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의견을 주셨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여러분 한번 잘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세요. 자, 그럼 다음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을 볼까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저는 다섯 종목 다 얘기하고 갈 겁니다. 무조건. 네, 빠르게 갑시다. 네, 오늘 대오웨이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구리라든지 철광석 가격이 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까지 연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패키지로 보게 되면 산업용 금속은 다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백금이라든지 파야듬 이런 쪽도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뭐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37개월 만에 톤당 2,500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원자재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유가 빼고는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대오웨이라든지 조일 알미늄, PJ메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은 이 원자재 수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조금 정치 테마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국가 철도망 관련해서 GTX 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관련주도 조금 들썩이는데, 아시다시피 대오웨이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 1차 협력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강세에 대한 호재도 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철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호재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매력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오웨이는 알루미늄 그리고 국가 철도망,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 어제도 그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 이유가 나올 때도 있는데 상승 이유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경우로 봤을 때 상승의 출발점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대호 AL 정태근 팀장의 세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바로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CJ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CJ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물론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네.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종목 선정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덜 오르는 섹터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좀 찾아보기가 보고 있는데, 아까 상사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지주사가 또 움직일 때가 됐다. 결국에는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의 실적이라든지 계열사의 주가에 의해서 지주사의 주가가 좀 방향이 결정되는데,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경기 회복 국면이 진입되면서 계열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다 좋게 나옵니다. 이게 수출 주도형 계열사든 혹은 뭐 내수 주도형 계열사든 결국에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사들은 증시가 상승기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지주사들의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이제 후행적인 성격에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인식들, 이런 것들이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나올 수가 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쌍그리 매수가 나왔다. 특히 CJ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비 관련된 계열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소비 유통 관련된 거, 컨텐츠라든지 뭐 음식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CJ의 매력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은 CJ
닉세이 지주사가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난 다음 후행 다음 타자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CJ는 정말 관심 밖에 있었던 최근에 소외되어 있었던 지주사이기 때문에 CJ를 한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 두산인프라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적분할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오엘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자재에 대한 부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원자재 채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원자재 채굴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기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두산 바켓이란지 두산 인프라코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쨌든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자체 개발 배터리팩 시제품 1호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지게차, 뭐 전기건설기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환경이 있어 그린뉴딜 같은 경우도 이슈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도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건설기계 쪽도 아마 전기차 수혜, 전기 수혜 이런 부분을 좀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내년에 일단 뭐 시제품을 1.7톤 건설기계 그 시제품을 이제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그 어떤 그 전동 역할하는 엔진 역할하는 전동기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쪽까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두산 브로커 같은 경우도 그린뉴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도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그린뉴딜에서 실적까지 반영되는 그런 모습 모멘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1,500원 돌파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시간 배분을 잘 해주셔서 오늘 10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창희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GS건설 좀 선정해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경기 성장주들, 경기 회복주에 대한 수혜주들을 좀 계속 봐야 된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왔을 땐 저는 좀 조정시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특히 건설 업종은 1분기까지는 비수기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장 재개, 뭐 공사장, 현장이 재개가 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실적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뭐 주택 정책은 좀 더 좋게 변화될 가능성이 무슨 얘기냐면 확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민간 주도든 정부 주도든 그러면 건설사들에 대해서의 어떤 시혜가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네. 주택 원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하는 이유였고 이것은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다. 뭐 국내 주택 건설 공급이 늘어난다면 GS 건설이 시공 능력 그 전체 점유율이 상당히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 같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전 43,000원 전후로 해가지고의 오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의 매수가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건설에 대한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GS 건설 마지막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10가지 종목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정태근 네.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뭘까요? 네, 바이오리더스입니다. 바이오리더스. 일단 뭐 대한항공이든 강원랜드든 현대백화점이 가려면 결국 백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게 코로나 예방 백신 BLS-A01이라는 예방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스파이크 프로틴 그쪽에 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문제가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돌기 부분이 아닌 그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을 보호하고 있는 그 단백질 쪽으로 뉴클레어드 캡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떤 그 작용을 하는 백신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상당히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산량이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생산이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예방 백신이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으로 코로나 치료제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건구형 치료제가 현재
그 동물 평가 막바지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되게 된다라면은 백신, 치료제 여기서 좀 기대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마지막 종목으로 바이오 리더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10가지 종목을 아주 여유 있게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로 댓글로 시청자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어요. 두 분께 각각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정태현 팀장님께는 네. 이 대호 AI 라니님이 네. 1월부터 보유하다가 지쳐서 매도를 했는데 이제 올라가네요. 다시 진입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네. 그건 좀 이따가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는 이외에 아하하님이 자원 리사이클 관련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뭐 생각난 거 있으세요? 자원 리사이클이요? 네. 딱히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기업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원 리사이클 쪽을 보신다면 약간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최근에 폐기물 관련된 거는 약간 의료용 폐기물 쪽이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 리사이클 쪽보다는 만약에 폐기물 업체를 보신다면 그런 쪽을 좀 묶어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류 폐기물 처리 업체 네. 뭐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요건 한번 저희가 만약 다 찾아보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대호 AI 네. 라니님이 주신 거 1월에 보유하다가 지쳐서 매도했더니 이제 올라가네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가도 됩니다. 조금 아깝네요. 조금만 버티셨으면은 그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쪽을 좀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단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만큼 대처를 잘하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가능하시다면은 전 대오일 접근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인선이엔티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KG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쪽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도 덧붙여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확인을 해봤고요.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함께 자세하게 두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못 보네요. 저희 황금 콤비를 다음 주에 못 보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